네, 최근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 모델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. 이미 자연 친화적인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도입해 진행하는 곳들도 있는데요. 제주에서도 이 도시이동 수단 전환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.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쇠퇴한 도시를 되살리는 도시재생 사업. 과거 외연적 확장에서부터 마을 공동체 활성화, 경제인구 유입 등 도시재생 사업의 패러다임은 사회 흐름에 맞게 변해왔습니다. 기후위기 시대에서 도시재생 사업은 또 다른 전환기를 맞았습니다.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가 큰 맥락입니다. 제주 역시 지난 2016년부터 7년째 원도심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도시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.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위해 제주는 우선적으로 자동차 도시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습니다. 이를 위해 도시의 이동수단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과 자전거, 도보 중심의 도시라는 뜻의 대자보 도시가 화두로 올랐습니다. 서울시립대학교 정석 교수는 프랑스와 일본 등 선진 사례를 예로 들며 제주가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제언했습니다. 제주는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높은 자가용 분담률을 낮추는 것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 보다 효율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원도심 트램 우선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. 또 좁은 보행로를 개선하고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는 등 인프라가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. 저는 제주도는 뭐 또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제주도가 대자보 도시로 이렇게 혁신을 한다면 우리나라 많은 다른 지역, 다른 도시들에게도 좋은 선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주도와 제주도 도시재생센터는 앞으로 5주에 걸쳐 대자보 도시로의 전환을 큰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고 수합된 의견과 제언들을 종합해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에 활용할 방침입니다. 행정과 이제 우리 전문가분들, 그다음에 우리 시민단체의 이야기들을 잘 이제 공론화해서 모아서 내년이나 내후년 우리 어떤 제주 도시재생 정책의 방향에 좀 담기도 하고요. 도시재생 사업이 새로운 시대와 제주 지역 여건에 맞는 출구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. KCTV 뉴스 문수입니다.